이번 시간에는 고금속종 우리 3근에 있는 17번 난상가란 하는 거 보겠습니다. 80페이지하고 82페이지 교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한번 볼까요? 란하는 건 뭐 이런 알란자인데 알란자. 근데 여기서는 계란이라고 해놨어요. 이건 엄격한님이라 하면은 어. 이어 알 위에 알을 더하다 알 위에 알을 없던 것을 붙이는 거 그것도 뭐 가라고 붙였지 그런 뜻입니다. 알 위에 알을 따 요즘 계란을 가지고 보통 집에 계란이 많으니까 뭐 계란에 넣지 계란 위에 계란을 얹이다 붙이다 더하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으면서 자, 80페이지 두째 줄부터 볼까요? 1. 명환, 덕재, 의상, 그 다음에 원, 찬, 의 일어났어요. 1. 한, 명, 환. 환 하는 건 관리, 물론 벼슬 한자 되는 관리. 요거 이거는 유명한. 한 유명한 관리가 덕재 덕재 하면 재를 넣었다 재를 짓다 어상 상은요? 아, 임금이죠 임금 임금에게 임금에게 재를 지어서 그 다음에 멀다에서 전성부터 됐어요. 멀리 그다음 찬자예요. 찬 구멍혈이 있고 그다음에 쥐서가 붙었어. 물론 숨다 뭐 이런 뜻은 맞다 이게 내쫓다. 어이 어 이 찬자는요. 이렇게 쓰게 돼요. 간체는 안 해요. 이체, 이체. 멀리 내쫓다. 죄를 지어 누굴 내쫓는 게 아니고 실제는 내쫓음을 당한 거죠. 내쫓겠다. 여기서는 의역을 해가지고 귀양살이를 뭐 귀양을 본 뭐 귀양을 갔다 뭐 이렇게 의역을 해놨어요. 찬자 사전 보면 귀양을 뭐 보내다 뭐 이런 뜻은 사전상에 제가 발견을 못했고요. 내쫓다. 요걸 한번 의거하는 것 같아요. 내쫓음을 당했다. 그래서 실제는 여기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에. 내쫓다는 타동사잖아요. 내쫓음을 당한 거잖아요. 당하니까 뭐 피동이죠. 피동은 피동보조사. 피동보조사. 견이나 또 피나 위. 이런 게 붙으면 좋은데 안 붙일 수, 안 붙이고 그냥 이것만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쫓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고 내쫓음을 당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피동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타동사지만은 문맥을 봐서 피동으로 풀이를 해야 된다. 한다 하는 것을 문맥상 피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문맥으로 보고 피동으로 문맥을 보고 피동으로 해석을 한다. 풀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의는 물론 이게 서술형이 서술문이니까 서술형 종교로서 판단 결정 단정. 의미를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이래서 임, 발, 부인, 문할, 금일, 발행, 하시, 방한야 이래서 임, 뭐뭐에 임하다 또는 어떤 뭐 장소에 임하는 것도 임하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 이런 데 것도 임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 임입니다. 임. 그다음에 발이죠. 임발. 요때 발은 길을 떠나다. 또 지금 현대에서 출발하다는 말을 쓰지겠죠. 출발. 출발에 임하여서
길을 떠나면 이마였어. 아, 부인. 부인이 말하기를 왈 금일 오늘 발행 이 발언 앞에 있는 그 길을 떠나다 출발하고 요거는 가다죠. 가다 뭐 행하다 이런 것도 있고 맞아 다니다 있지만 오늘 길을 떠나면 출발하면 출발하면 하시 하시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결국 언제지? 언제 하면 언제 방환 환 간체로 썼게요. 이 방은요 석방하다도 되고요 또 석방되다 피동도 되고 다 됩니다. 아닙니다. 요 환은 돌아오다고요. 이때는 석방돼서 돌아오다 말이죠. 석방되고 석방돼서 돌아옵니까 하고 야는 음문종류사죠. 그렇죠? 하라는 음문형용사가 있는 음문문에서 음문종류사를 붙였습니다. 안 붙여도 되는데 음문종류사 야를 선택해서 썼네요.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보시죠. 약발부터 했어요. 이래 물으니까 그 명환 무명한 관리 남편이 있었죠. 자, 답관 오지 방황 혹 난상 지금 그냥 그 가는데 달 같은 고치십시오. 그냥 가능할 가 있잖지. 가 그다음 난적 방황. 자, 답할 대답할 이때 답은 대답하다. 대답하기를 가발 대답을 오지 석자 간체로 쓸게 위에서 방석 했죠 그죠 석방돼서 풀죠 근데 방석이라 하겠습니다 뜻을 하니까 나의 방석은 혹 이거는 혹시 혹시 제목이 있는데 난상가란 알 위에 알을 계란을 하겠습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계란 위에 계란을 더하면 방석 석방돼서 돌아올 것이오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불련적 생거사환에서 불련적 그러하다 불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못하면 아니하면 또는 못하면 그러하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다면 생 살아서 가다 살아서 가가지고 가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죽어서 사환 죽어서 돌아올 것이오 생 살아서 간다 살아서 가서 몸에 해서 그 다음 죽어서 돌아올 것이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발행 후 부인 지이계좌 지우반상 이랬어요. 발 길을 떠나다 출발하다 행하다 이렇게 이제 출발한 후 이런 거죠. 길을 떠난 후 출발한 후 부인 지는 가지다 이 그 다음에 개 자 이랬어요. 계좌 닭계좌에다가 아들자 이거는 계란이에요. 계란. 이어서부터 계란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계란. 두 계란이에요. 계란 두 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렇죠? 수량을 먼저 2계란이래요. 우리가 계좌 2 안 그러고. 두 계란을, 계란 두 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취 두 개를 가지고, 취 두다 어디에다 우. 반상 상위에 뭐뭐에 요거는 물론 어하나 호도 가능해요.
상위에 두고 그 다음 보면 돼요. 주야. 그 다음 주, 낮주자 간체입니다. 주야. 주야 이러면은 밤낮 부사가 돼서 밤낮으로 낮밤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밤낮으로 해야 되죠. 낮밤으로는 밤낮으로 축빌다 수. 축수 하면 두 손을 맞대어 비는 거예요. 축수. 손을 빌다. 축수. 축수를 하겠습니다. 축수하면 뜻이 아시죠? 축수하며 말하기를 가지 가지 그것을 가 보태라 얹어라 붙이라 가지 계란 위에 계란을 얹으면서 가지가 그 위에 이걸 얹어 붙어라 붙어라 이런 거예요. 포개져라 포개져라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지금 여섯 분은 포개다 해놨잖아요. 포개다 뭐 이것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포개다 포개다 같은 차에서 포개라는 뜻이 없어요. 포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 첩자 있죠. 우리가 뭐 중첩대다 뭐 이래 할지 첩자. 간체는 위에 그 첩 또는 루 있어요. 루. 이거는 이건 이랬을 것 같아요. 여튼 뭐 하여튼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포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를 써놓고 이 포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네요. 포개져라 포개져라 그것을 포개라 포개져라 포개져라. 그러니까 가도 이렇게 보면은 실제는 어때요? 그것을 대라고 하는 것을 더해져라 짐을 당하는 거죠. 피동이죠. 그죠? 근데 피동 보조사가 실제 야 피동이죠. 근데 이것도 생략되는 거죠. 그죠? 몸매성 피동으로 봐야 돼요. 그것을 뭐 포개져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도 봐주십니다, 여러분. 자, 읽고 계시나요? 자, 읽으셨으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이 가이 낙하저 몸을 했다가 그러니까 포개졌다가 그럼 대졌다가 낙 떨어져 이거는 이때 내는 하는 내리다 동사예요. 떨어져 내리다 떨어져 내리면 또 하나 낙기하여 떨어져 내리면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 말이죠, 그죠? 떨어져 내리면 인 예 그 다음에 위에 통 이 통은요 이 서럽게 울다. 애는 슬프게 또는 슬피 서럽게 울다. 그래 슬피 서럽게 울다. 슬피 서럽게 움을 했다 이 말이야. 하다 생각했지. 그게 다 합쳐가지고 슬피 울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슬피 예, 울었다. 근데 여러분의 애통에 제가 요 이제 이 간체를 쓴 거고요. 또 여러분의 애통하는 게 있죠. 이 통도 있어요. 애통. 우리가 보통 아이고 아이고 애통을 했을 때 요 애통이 많아요. 이거는 슬퍼서 가슴 아파하다. 슬퍼서 가슴 아파하다. 이거는 슬프고 가슴 아파하다. 뜻이 조금 엄차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다르보 여시
요시 이와 같다. 뭐뭐지? 이와 같은 것. 요 요시 이와 같은 것이 그 다음에 유년에 일어났어요. 요거는요, 윤의 때 뭐뭇이 되다 하는 뜻인데, 이때는 시간이 경과예요. 시간이 경과해서 뭐가 되다. 시간이 경과돼가지고 해가 되었다. 그래서 유년하면 이 두 개를 다 동시에 해가지고, 동사로 해가지고요. 여러 해가 되다. 유년 되면 여러 해가 되었다. 어휘는 소술인 종교 사죠. 판단, 결정, 단정, 어휘를 줍니다. 자, 81페이지 가겠습니다. 여러 해 이제 이렇게 달걀을 올리면서 올리면 떨어지고 올리면 떨어지고 이거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계속 슬피 울었다는 거죠. 자, 82페이지 위에 문장 보면 상이 미복 미행시 기창의 문지적 우여시이란 상. 상은 뭐 임금이에요, 임금. 이 미복한 건 옛날에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뭐 민간을 이렇게 몰래 뭐 순찰한다고 시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남다한 옷, 이걸 미복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때 미는 비천하다 미자예요. 자, 미복으로서 하는 건 뭐예요? 미복으로서 그 다음에 미행. 이것도 미인데 이때 미는 부사예요. 몰래. 이때 행은 단이다. 이제 가다 이런 단. 그러니까 미복으로서 어로스를 좀 의역을 해야겠죠. 그렇죠? 미복을 입고 몰래 임금이 미복을 입고 몰래 미행. 미행할 때. 네. 자, 도 뭐뭐에 도착하다 뭐뭐에 이르다 기창창에 그 창밖에 이르다 그 창밖에 이르러서 이가 생략되어 있어서 문지 즉 그것을 들었는데 들었는 바 들었은 적 들었은 적 무모한 적 들었은 적 또 요시 또한 요시 이와 같았다 똑같았다 이와 같았다 이거는 이제 서술형 용기사고요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하는 것이 있어 임금이 또 가서 들어보니까 또 전에 들었던 소리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포개져라 하면서 이제 상이다 밥상이다가 계란을 두 개를 갖고 얼전하면서 어머니 벌써 계속 떨어지고 깨지고 안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환내후 사인탑기곡절적 환 돌아오다 네 안으로 돌아오다 내에 보면은 궁궐이란 뜻이 있고요. 궁중이란 뜻이 있어요. 궁안, 궁궐. 궁궐로 돌아온 후였어요. 다음에 사역독을 사용합니다. A를 시켜 비하게 하다. 또는 A를 하여금 비하게 하다. 여기 A 사람 A를 시켜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 A의 사람을 시켜 그 다음에 탐 탐한 건 이때는 알아보다 물론 뭐 이것들이 정탐하다 이런 것들은 알아보다 기복절 기복절죠 복절 굽은 거 꺾인 거 이게 뭐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죠. 그럼 복절을 그러죠. 무슨 복절이냐면 그녀의 복절 그녀의 복절 사람을 시켜서 A에게 시켜서 B하게 했다. 그녀의 복절을 알아보게 시켰다. 이게 있어서 한적 시켜본 적
그 다음 점 제인 발행 여차이 이랬어요.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제인이죠. 제인 발행 출발할 때, 길을 떠날 때, 근데 기왕사를 떠날 때 시 여차. 우리가 지금도 여차지 그죠? 여차. 의 소술령 용서 의를 쓰는 여차. 이러이러 하였다. 이제 갔던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보십시오. 상, 금, 기처, 지, 지성. 근데 방, 기, 제인을 했어. 상, 요 임금이죠. 네, 상, 임금이죠. 임금이 금. 자랑하다 금자도 되겠습니다만 이게 가역 개역이다. 그 아내의 지, 그 뒤처지, 그 아내의 지성. 이건 지극하다 정성, 지극한 정성을 가엽게 여기어서 뭐 이래도 여기였기 때문에 뭐 고를 수도 됩니다. 여기어서 방 기죄인 그 죄인을 석방되다 일단 석방하다 그래야 되겠죠. 방이 석방하다 그리고 석방되다도 있다. 두 개 다 된다. 일단 석방하다 이거 목적 타동사 석방하였다. 자 이제 석방된 죄인이 상경 후 입시 그 다음 하경을 했죠. 이제 석방된 죄인 이제 상경 서울에 올라가다 상 서울에 상경 서울에 이제 동사예요. 이때 상 서울에 올라온 후 입시 들어가 모시다. 요 나이가 대글 안에 들어 임금을 뵙는 거예요. 알려나는 거 뵙는 거 이걸 입시래요. 입시할 때 배울 때 그 다음에 하교와 이게 상하교지 임금이죠. 임금이 하교 하교는 임금 명령을 내리다 이 말이죠. 이제 하교하길 하교하면 말하기를 임금이 말하는 겁니다. 자 뭐라 얘기했습니까 임금이? 자 여지 방황 여지방환 그 다음에 연응지 또 지 부 자 이거 잘 봅니다. 너의 방황 석방돼서 돌아오는 거 방황이라고 했죠. 너는 지 그것을 요거하고 요거는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도치가 됐어요 지금. 원래 목주가 도치될 자리에 이 대명사가 들어갔어요. 원래는 연응지 여지 방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목주를 앞으로 뺐어요. 빼고 그저 원래 있을 목적이 있을 자리에다가 대명사 지를 쓴 거예요. 뭐 지를 안 써도 됩니다. 여러 가지 도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한 방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너는 너의 방화 네가 석방돼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느냐 능히 알 수 있느냐 그 말고 제가 볼 적에는 능히 아느냐 이래야 될 거죠. 제가 능히 아느냐 하고 의문을 봤어요. 이게 부가 요 의문 퀘스천 맞겠죠. 지금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뜻은 없어요. 뜻은 없고 이것도 이쪽이 종결사예요. 의문 종결사 뭐 이런 같은 걸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써 이런 것이 일단 의문문을 써 가지고 의문문 맨 끝에 써요. 의문문 맨 끝에 쓰여가지고 예. 물음을 나타내요. 퀘스천만큼 물음을 나타내요. 그래 요새 말할까 요새를 바로 그냥 물음표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훈련한 죄인이 대화 이때 대는 대답하다죠. 대답하여 말하기를 천은
하늘의 은혜가 아니 하늘의 은혜로 되지만 천은 임금의 은혜 또는 부모의 은혜를 다 천은 천은이 만국 이 극하는 거는 끝 이때 망 없다 끝이 없습니다 만극합니다 한이 없습니다 이러지 만극합니다 천은 만극 그러자 임금이 상무할 망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망극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원해가 망극합니다. 불륜 아니다. 그렇지 않다. 불륜 그렇지 않다. 란상 계란 위에 알 위에 가 더하다 뭐 붙이다 되다 뭐 포개다 뭐 의역한 포개다까지 되겠죠 그렇죠? 계란 위에 계란을 더했기 고 뭐뭐했기 때문이다 역대는 거는 뭐뭐했기 때문이다 하고 야 소술료 종료사 야를 썼네요 예. 그것도 만약 판단 결정 의기를 듣는 거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알비에 생략됐으면 알리의 알을 대했기 때문에 알리의 알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17번 난상가난은 여기까지입니다